크루세이더 킹즈 1 방송 오늘 다시 이어서 하죠. 어제 이제 반란이 많이 일어나서 총동원령으로 이제 반란을 조지려고 제가 동원령을 내려놨었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반란을 일으키는 놈들이 있네. 어우 징글징글한 새끼들. 화가 납니다. 화가 나. 네, 이쪽에 반란을 진압해주고. 아플리야 싫어. 싫어 개자식들아. 싫어. 여기는 이렇게 공격해주고요. 여기는 라시카는, 아 라시카는 지금 오랄 산맥인가 여기가 함락이 안 됐죠. 라시카는 그냥 요거를 뺏어버립시다. 이거 저 계속 관란 일으키는 걸도 보고 싶고. 라시카 우라면 막 싫은데 개자식아. 아무튼 반란 일으키는 것도 있네. 아, 셀주크는 공성군에 됐네요. 저울 먹을 수도 없고. 아 정말 화가 난다. 이상하게 저런 더러운 이벤트냐 또 계속 나타나고. 아플리아 저는 레스보스 피난군. 끝없이 내전이네. 끝없이 내전이야. 아플리아 점령했습니다. 잠깐만요. 이 그 공작이 백작이란 새끼가 이거 이게 뭐야 이게 호스틸? 뭐야 이게? Character seems always to be first deal with drug horses. 호전적이다. 자 이렇게 해주고요. 바로 타란토 공격해주고 피옴비노 반란이라고? 진압해주면 되지. 프랑스랑은 그냥 휴전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내전이 급해서. 여기도 공성군이군요. 이들은 여기 가지고. 아 개자식아 저런 이벤트 좀 하지 말라고. 라시카 형 좋아요. 아유 화가 나네 진짜. 일단 그 세르비아의 반란은 다 진압했고요. 이게 또 뭐야 왜 이래. 아니요 아 안녕하세요. 감기가 아니고 지금 감기가 튕겼네. 지금 오늘 되게 뭔가 일이 안 되는군요. 반란에다가 뭐 튕김에다가 지금 이게 뭐야 이게. 자 1번이 최신 파일이군요. 아 그럼 다시 아까부터 또 그렇게 해야 되겠네. 뭐야 아 황제가 참 아직 안 껐었죠. 다 안 껐었죠 그죠. 그 라시카가 곧 이제 그 뭐예요 그 네 요거 두개 가지고 평화제한을 해올건데. 일단은 아까로 다시 돌아갔네.
저 새끼들은 저 또 발란이야, 또 발란. 레스바스 공격해주고요. 아테나이 공격해주고, 나머지 영역은 헬라스 공격해주고요. 이게 뭐야 또? 이게 뭐죠 지금? 방금 그게 뭐였는지 잘 모르겠다. 아플리아 함락 시켰습니다. 눈 뜯어주고요. 타란토로 가라. 라틴어는 타란툼이라 불러야 되는데. 라시카 오라는 건 싫어. 브레시아, 베로나. 지금 내가. 브레시아가 지금 어딥니까? 여기죠, 지금. 개자식들. 아, 아르가오 얘들은. 아, 여기군요. 중동지역은 왜 이렇게 그게 동원력이 떨어지죠? 일단은 보내주고 벵가지 뭐 니들은 별 관심도 없고. 아, 라시카 이제는 반란 일으켜도 정말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일상이니까. 아르가오 혹시 레벨리오스. 아, 이벨리오스는 아니군요. 아르가오 얘들은 니스로 보내주고요. 너는 뭐야? 피온비노. 타란토. 타란토 한 명 시켰고요. 너는 왜 두 개냐? 두 개도 아니잖아. 타란토는 하모니라. 아, 얘는 아예 그거 다른 거였네. 아, 타란톤 또 레조야? 레조까지 갖고 있어. 아, 아플리아 방금 이거 또. 얘 방금 나한테 당한 놈 아니었습니까? 아닙니까? 또 반란 일으켰어. 그새? 제국이 무너집니다. 제국이 무너지네요. 아, 아주 개자식, 아주 개새끼들이라니까. 하, 죄송합니다. 헬라스. 아테나 헬라스 시켰으니까 헬라스도 마저 공격해주고요. 왜 니는 뭔데 또. 아유, 브레시아 함락 시켰고요. 넌 뭐야? 레벨리우스. 저런 놈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저런 놈들을 요렇게요. 주교로 한 그 임명해 주고요. 니들은 가만히 있고 니들이 니스로 와라. 니스로 갑니다.
아, 여긴 아직 선전 포고 안 돼 있어? 우와! 니들이 일로 가고. 아. 레조 함락됐군요. 해소해주고요. 다시 아플리아로 진격해줍니다. 정말 똑같은 반란 계속 일으킨 놈들은 내가 그 못 참겠습니다. 베른? 베른의 베른님의 내 땅이야. 에휴. 라시카도 자 평판 때문에 평판때문이라도 일단 얘들하고는 요렇게 이전을 맺어야겠네. 평판이 예, 좋아졌죠. 라시카하고 흉도 그 공분해줍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반란만 안 일으키면 돼, 반란만. 네, 공분해줬고요. 나이슈스는? 아, 또 있구나. 아휴, 일단은 국내 반란은 다시 납했나? 이쪽은 다시 납한 것 같고. 그러면 너희들은, 네, 중동으로 가고, 너희들도 중동으로 가고. 이탈리아에 스캑 마시는 놈들이 좀 많네요. 영지 다 해소해주고요. 또 바로 봉분해줍니다. 좀 반란 안 일으킬 거라고 좀 기대하면서 봉분해줍니다. 어떤 꿈이겠지만 이스로는 거의 갔네요. 베르인 점령당했죠.
레벨리우스 달렸구나. 아. 아직 반란 일으킬 놈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게 참 슬프네요. 신랑 신성로마 제국이 뭐 있겠어요? 걔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요 프레임 포기해주고요. 일단 내전이 먼저입니다. 내전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스 함락됐군요. 저것도 혹시 레벨리우스 달고 있나? 좀 낫네요. 얘는 그냥 복속시킵시다. 다고 말이 돼? 표현빈 함락시켰고요. 너는 어린 놈의 새끼야. 도대체 세 살짜리가 무슨 반란 일으켜? 그렇지 않아요? 세 살짜리가 무슨 반란 일으킵니까? 선이들? 저? 저런 놈한테 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는 뭐죠? 아이고.
방금 뭔가를 봤는데. 방금 뭔가 엄청난 걸 본 것 같은데. 킵차크 칸. 킵차크 칸이 왔습니다. 몽골인이 왔군요. 드디어 몽골인이 왔어요. 바시케르 저게 그거 칭키스칸 집게 맞습니까? 드디어 킵차크 칸국이 왔습니다. 라시카 조자라. 부탁이니까 라시카 조자라. 등장 킵차크 칸국이 왔습니다. 도착이군요. 반란 진압하러 가죠. 너 일로 하고 너는 일로 가라. 여기는 아직 할락이 안 됐어. 무슨 개소리야. 레전에 피할 수 있긴 뭘 레전에 피할 수 없어. 씨. 이거 이벤트 정말 뭐 같아요. 진짜 뭐 같아요 이벤트 이거. 아플리아 공성하고 있군요. 아르고레아 레벨리우스 달고 있군요. 얘는 과감히 숙청해줍니다. 저런 놈들은 사실 봉신으로 만들어주면 안돼요. 아플리아 백작은 얘는 레벨리우스는 아닌가? 한 번 더 반란 일으키면 조지겠습니다. 한 번까진 봐주죠. 얘는 딸이란 년이 왜 저러죠? 프랑스한테서는 로마 백작이 뺏어주고요. 왜냐면 평판이 남아도니까. 중동의 반란도 다 진압해가고요. 얘 예, 레벨리우스는 아니네요. 캐락쇼, 캐락 공격입니다. 캐락. 아베 졌다고? 말이 돼?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네요. 중성도는
쾌락이 거절했습니다. 내 계포가 어디야? 아 여기구나. 제대부터 줘야겠네. 아 이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겠다. 발란 진압하라고 보낸 새끼가 또 발란 일으켰어요. 얼척 없네 진짜. 얼척 없어. 기가 차요. 기가 차. 해라. 평판은 명예로우니까 그 뭐야 클레임 몇 개 뺏어주고요. 파비아 다라큐 계속 졌어? 공생자 졌어? 아유 일단은 뭐 대략 정리돼 갑니다. 오르비에토 오르비에토는 그게 아니군요. 레벨뉴스 아니군요. 시칠리아 참 시칠리아가 아니고 스탈리아르노. 여긴 또 뭐예요? 왜 이 새끼들은 또 반란 일으키죠? 갑갑하네. 갑갑해. 일단 해산해 줍시다. 일단 해산해 주고요. 뭐 다시 동원하든 하더라도 일단 해산해 줍시다. 안녕하세요. 헤브론 점령해주고요. 얘는 봅시다. 레벨리우스는 없네요. 그래도 네, 이제 좀 안정되네. 그나마 좀 안정됐네.
네, 지금 내전입니다. 좀 안정되고 있어요, 그래도. 아드리아노폴리스에 적군이라는데. 아드리아노폴리스. 아, 메시나? 메시나에서 저까지 왔다고? 저것들도 보통 미친놈들이 아니군요. 여기는 공산이 죽어요. 아, 여기, 요, 조그만 있으면 되겠다. 다라키온, 네. 점령했습니다. 지금 평판이 명예롭구나. 프랑스 왕에서 좀 더 많은 왕 프랑스. 그레임들을 뺏어줍니다. 헤헤. 프랑스하고 하면 다이다이 뜰까요? 내전 끝나고. 난 저 개자식이 왔다갔다 하는게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아르타곤 계시고요. 졌다고 저기서? 세상에. 병역사기 몇, 병역사 몇인데 저기 있어. 멍청이들아. 티베리아스. 너는 레벨리우스냐? 아니군요. 3.6 올라가네요. 그래요, 뭐 저 정도면 됐습니다. 베네치아. 뭐 남북 이탈리아는 아직 이제 반란한다 바쁘긴 한 바쁩니다만. 왜 이 개자식들아, 왜 저 반란이야? 좀 상식적으로 반란 이렇게 반란 일으키더라도. 방금 내가 뭐 실수한 것 같은데. 얘들은 뭐예요? 테살로니카. 아르타. 교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고.
15살입니다. 이제 곧 성년이 되겠군요. 아, 해산해 주고요. 일단 봉신들 특성은 뭐 괜찮네요. 나쁘지 않네. 다시 한 번 더 총동원요. 우젠스는 뭐야? 니 맘대로 해라. 지금 그 킵차크 한국어도 어떻게 됐나요? 몽골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몽골이 왜 없어? 몽골 없는데요 여러분? 몽골 없어졌어. 뒤치기 당해서 망했나요? 다시 반란을 진압해 나갑시다. 딸년들이 더 지랄해요. 딸년들이 더 지랄. 어휴, 더러운. 몽골 지금 살아있습니까? 아니죠? 몽골 지금 없어진 것 같죠? 나폴리. 나폴리 백작은 네. 자! 안정도 안 오르는구나. 안정도가 안 오르네. 아니 몽골은 막습니다. 몽골은 어떻게든 막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국내 사정이 좀 문제라서 그렇지. 하나씩 다시 바로잡아 하고 있습니다.
십자군은 알렉산드리아를 목표로 가는 십자군이군요. 아, 그래, 트리판이 살레르노를 점령했다. 이번엔 타란토도 점령해라. 트리판이. 이 개자식은 레벨리우스군요. 트리파니는 다시 봉작해주고요. 생갈렌 딸년이라는 유닛. 딸이라는 년이 저러고 있으니 얼마나 내가 화가 나겠습니까? 예, 여기도 세 살짜리가 무슨 반란이야 이 개자식들아.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리딩 공격합니다. 타란토 해방됐고요. 이들도 반란. 자, 진짜 인간 쓰레기들, 인간 쓰레기들. 딱 인간 쓰레기들. 아, 이제 성인이 됐군요. 아, 정치 능력은 좋네요, 그래도. 결혼시키고요. 안 돼. 나쁘지 않네요, 여기. 혹시 몽골이 지금 살아있나요? 없어졌죠, 지금? 몽골 없어졌죠? 제대로 왜 폭풍처럼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몽골인이 지금 없나? 혹시 그 신부감 찾아보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까? 여기서 볼 수 있나요? 얘들은 왜? 갑자기 왜 전쟁이야? 평판 뭐 전쟁한 다음에 먹으면요 평판이 좀 높아지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전한 놈 때문에 그 평판은 깎을 수 있을 만큼 깎을 수 있기 때문에. 샌예 얘들은 배반자 반란일 뿐인데 돌아오군요. 환영한다. 아이고. 메시나. 드디어 이 개자식들을, 네. 살레르노 메시나 나이수스. 레벨리우스는 아닌데? 살레르노하고 메시나만 뺏읍시다.
지나 지나갔고. 거절했어? 거절했죠, 저거. 죽여버리죠. 나이수스 함락시켜. 나이수스 공격합니다. 살리노 빼앗겼다고? 리샤텔 점령했고요. 이 새끼도 레벨리우스군요. 아휴, 이 끝난 다음에 죽여버리지 못한. 정말 죽여버리고 싶은데. 제네바 또 공격해줍니다. 콘센차 해방시켰고. 하르부타? 얘 땅입니까? 콘센차의 백작이 혹시 레벨 6단이군요. 받아줬군요. 여기는 지금 뭐야? 아, 네, 전쟁 끝났고. 아, 저기도 바로 또 분장을 해줘야 되는데, 딸을 해주고 싶은데 딸을 해주면 또 전연이 저 반란이 일으킬 것 같아서 좀 불안하군요. 나이수스 일단 좀 비딘. 네. 아, 얘 좀 자야 됩니다. 좀 이제 반란이 좀 잦아지네요. 만투아 레벨리우스냐? 꿀값을 떨어라. 꿀값을 떨어. 에이. 현란한 무사. 정치 능력 뭐 좋으면 됐지 뭐. 티롤 점령했습니다. 너는 그것도 아니면서 레벨 뉴스도 아니면서 왜 말라냐. 이제 브로고뉴 패러 가죠. 싫은데. 살리노 공격합시다. 아무튼 백작 새끼가 여러 개, 그 뭐예요, 영지가 여러 개 있으면은 문제가 생겨요. 비디는 레벨 뉴스는 아니군요. 아무튼 백작들은 안 돼요. 백작들은 안 돼요. 백작, 공작 다 때려주게 될 놈들이야. 크로아티아 지금 왕이 요구하고요. 엿먹어라. 네, 엿먹읍시다. 나이수스. 뭐야, 뭐 여기 싸우고 있어? 왜 저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어? 아, 진짜. 레스보스. 제네바 함락됐고. 제네바 저거 상습적인데? 반란이?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영주들. 진짜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요. 살레르도 공성하고 있고요. 이들은 레스보스로 가고.
요 군데는 이제 북쪽으로 가죠. 앙코나하고 우르비노 공격해 줍시다. 졌어? 졌어? 말이 돼?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아, 저것도 먹힐 거 아니야, 저거. 아, 진짜. 네, 빡칩니다. 빡쳐오네요. 아, 빡쳐온다. 이 봉신 새끼들 때문에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메시나는 빼앗았습니다. 메시나 죽여 임맹이 줬고요. 임맹이 안 됐네. 뭐지? 메시나에 그냥 자기 그 공공군 임맹이 줬고요. 살레르노에도 임명이 줘야, 아, 살레르노에 죽여왔구나. 하. 아크레 함락됐고요. 오래, 굉장히 오래 끌었구나. 어쨌건 먹어줍니다. 평판에 5점이 있다. 5점쯤은 괜찮지. 티르스 공격해줍니다. 앙코네스 졌다고? 말이 돼? 말이 되네요. 이제 이 군대가 이제 이 군대가 저 무슨 또 발 내전이야 미친놈들아. 아 진짜 화가 나네요. 진짜 화가 나. 진짜 화가 나네요. 무슨 시도 때도 없이 내전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내전이야. 양파 내려가, 내려가, 양파 내려가. 양파에 내려가, 내려가. 그렇지, 내려가. 여기 올라오면 맞는다. 아, 이제 그래도, 그, 대략, 정리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번거롭네요. 아시카는, 처단해주고요. 아. 자, 코라티아 왕위를 뺏어옵니다. 키지코스는 뭐야? 아. 뭐, 요래주면 되지. 이스완? 이스완 공장역?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거? 자. 왕이 뺏어왔죠? 아유, 일단은. 이탈리아의 반란만 이제.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여기서 영상 끊을게요. 이탈리아의 반란만 이제 해결하면 되네. 티루스에서 졌어? 저 우세한 군세 가지고 졌다고? 진짜 무능한 놈들이구나. 반란, 또 반란.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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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그리고 또 반란.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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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란. 반란, 반란. 반란밖에 없죠. 반란, 또 반란, 반란. 반란, 반란, 반란.
보르고뉴 건축입니다. 내전이 수습이 안되니까 참 힘들어요. 내전 때문에 역량을 전쟁에 집중해야 되는데 내전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캐라. 앙코나 점령했습니다. 얘들은 레벨리우스가 아니니까 그냥 공신을 해봐주죠. 제네바 공작이 백작이 또 저러죠. 제네바 얘들은 뭐길래 이렇게 레벨리우스구나. 다음에 죽여주지. 다음에 조져주겠습니다. 실수했네요. 방금 뭔가 파비아가 어디야? 얘들이 이제 잘못했네요. 뭐 불권여우 전쟁에서는 좀 힘들긴 합니다만 이기고 있어요. 우르비노 놈들도 그건 아니네요. 레벨리우스도 아니네요. 레벨리우스 아닌데 왜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지? 개자식들아. 아. 크레모나 공략 줍니다. 라구사. 에스포스도. 레스포스도 레벨리우스는 아니군요. 저도 지금 나오는 BGM처럼 좀 나락골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롬바르디아 점령. 부르고뉴의 영지는 8개예요. 총 8개. 하나, 둘, 셋, 4개가 그리고 제 앞에 있군요. 하나 더 앞에 있고요. 하나 더. 8개만 다 점령하면 왕이 2개가 저한테 불러 들어옵니다. 한번 제가 직접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전쟁을 건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죠. 개자식들아. 네. 아, 제가 요즘 개자식이란 말을 많이 쓰네요. 되게 많이 쓰게 됐네. 입에 착착 감김. 여러분도 딸년들이 반란 일으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입에 착착 감길 거예요. 개 같거든요, 기분이. 또 졌어? 저게 무슨 마가 껴서 저렇게, 어휴. 왜 여기는 동원이 됐냐? 아, 딜스 군대가 지금 와서 얼마 안 되는데. 바야 내려가. 양파는 제 고향 이름입니다.
빼앗겼어 저걸 또. 얘가 우리 편인가요? 우리가 25,000명이군요. 이겼네. 크레모나. 아, 이 전쟁에 좀 영향을 집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리키아 반란. 스미르나하고 도이라리온에서 돈에서 갑니다. 리키아는 그냥 좆된 거야 이제. 근데 저것도 반란 일으키려면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봤는데요. 얘들은 또 반란이야? 그새 또 반란이야? 얘들도 그새 또 반란이고요. 대주교들은 지금 살려줘도 반란이네? 대주교들은 이 개자식들 레벨리우스군요. 아 진짜 힘들다 이거. 내전이 계속 뛰면 진짜 힘드네요. 또 총동원해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군보다요 그 내부에서 치고 올라온 놈들 없애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체감상 그래요. 너는 브로곤이야? 결국 선전 보고 있군요. 싫은데? 디르송은 합병에 왜 금이 없어? 왜 돈이 없어? 리키아 제노바 리키아 함락시켰고요. 레벨리우스냐? 제네바 함락했다 그랬죠? 아 제노바 함락했다고? 왜 휴전됐어? 왜? 내가 실수로 뭐 눌렀나? 아 진짜 열받는다. 진짜 열받나. 진짜 열받아. 실수로 제가 휴전한다 본데. 살레르노 공격해 주고요. 일단 라구사 반란부터 좀 조지자. 너희들은 남쪽으로 가고.
몽골이 없으면 몽골이야. 내부의 적이 훨씬 무섭습니다. 훨씬 개 같아요, 그리고. 지금 거의 다 반란이 진압됐었거든요. 반란이 진압됐었는데 또다시 반란이 피어오르네요. 라우사 해방시키고. 라우사는 지금 레벨리우스가 아니구나. 살레르노도 해방시켜주고요. 브로곤을 공격 줍니다. 우리를 엿먹인 대가를 제가 톡톡히 치르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장군 임명해주고, 주견 없고요. 결혼시켜야 된다는데? 그런데 결혼은 할 적당한 사람이 없네요. 여기 좋네. 나 방송 못하겠어. 나 이 게임 못하겠어. 제가요 저번 영상하고 이번 영상을 이어서 이제 이번 방송분으로 올리고요. 저 빌어먹을 레벨리우스 붙는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저걸 내가 싹 다 지워버리고, 레렘 뒤에서 뜨는 이벤트도 싹 다 지워버리고요. 싹 다 지워버린 다음에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도저히 못하겠네요. 지금 몇 시간째 지금 발라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개쓰레 같은 이벤트 다 지워버리고요. 다시 방송하겠습니다. 나중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다시 할게요. 지금은 도저히 화나서 못하겠습니다. 반란을 지금 얘가 어릴 때부터, 얘 전대 황제부터 시작해서 계속 잡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진 않아요. 지금 계속 떨어집니다. 반란이 일으킬 놈들이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0.2 오른다고? 0.2? 평판이 0인데? 캐릭터 특성으로 레벨리우스 붙어있는 거 보이시죠? 왜 지금 레벨리우스가 계속 붙는지 모르겠는데, 안정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 게임 못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내가 몽골인이거나 그러면, 몽골인? 그치, 몽골인으로 하면 되겠네. 몽골인으로 하면 되겠네. 아, 몽골인으로 합시다. 군주를 몽골인 안으로 수정한 다음에 몽골인으로 합시다. 그러면은 다 내직하려고 하면 되겠네. 다 직할용으로 하면 되겠어. 그치, 그럼 반란도 아니라겠죠, 그죠? 좀 귀찮겠지만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화나서 못하겠고, 누구 지금 제가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요.
일단 여기서 세이브 해놓고 방송 끌게요. 노팽 같은 분들은 옛날에 게시글로였던 막 세계 정복하고 그러던데 저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예, 일단은 요거 끝내고 제가 세이브 파일 수정해가지고 몽골이를 만든 다음에 다시 방송 나중에 열게요. 일단 방송 끄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일찍 끝내서 많이 죄송합니다.